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루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루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설치하는 방법은 윈도우에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접속을 해주시면 인터넷으로 연결된 새로운 창이 하나 뜨죠. 네, 여기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인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 하라는 버튼이 뜰 건데 거기서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네, Gmail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네, 쓸만한 루비들을 찾아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네, 검색창에다가 일단 여러분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웰드라고 한번 칠게요. 네, 웰드 라인을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주는 웰드 기능이죠. 그래서 웰드 그리고 이제 버전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 버전에 해당하는 네, 웰드 루비가 뜹니다. 그래서 웰드를 클릭해주시면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루비 그가 뜨고요. 루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 리뷰도 나오고 다운로드 수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스톨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이 창이 뜨면 이제 얘 눌러주시면 돼요. 간단한 경고창이죠. 여기서 얘 눌러주시면 네, 다 설치가 됐다고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루비가 진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보려면 네,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아까 없었던 S 머스타드라고 네,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웰드라고 안 뜨고 이렇게 뜬 거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까 다 다르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이게 원래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여기 생겼어요. 클릭해 주시면 이 버튼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버튼을 이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쏙 집어 넣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네, 간단하게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되는 라인 있죠. 이때 여기 선택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지고 여기 지금 점 포인트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한번 뜨죠. 그래서 클로즈 커브는 놓고 네, 자 페이스 예스까지 해주시면 이게 이렇게 돼요. 다 연결되는 폴리라인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의 루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로그인을 꼭 하신 다음에 네, 내가 원하는 네, 솔라노스 이걸 찾아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솔라노스 찾아서 네, 버전 한번 클릭해 주시고 네, 솔라노스 클릭한 다음에 인스톨을 누른다. 네, 그러면 바로 설치가 된다. 네, 이게 네, 이렇게 바로 뜨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설치하는 방법, 간단한 첫 번째 방법 알아봤고요. 네, 또 닫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해서 놔야겠죠. 자, 이게 노스, 솔라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림자 있죠? 윈도우의, 뷰의 섀도우죠? 뷰의 섀도우. 솔라노스를 클릭하면 그림자를 내가 네,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네, 거죠. 원래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렇게 섀도우를 체크해서 그 이제 시간이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는데 이건 이제 로케이션 네, UTC 시간대별로 로케이션에 위치 지정해주면 이제 그거에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건데 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사실 자유롭진 않죠. 그래서 이제 노스 북쪽 방향 설정을 이렇게 해주는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스케치업에서 해줄 그 루비 하는 과정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번에는 자, 인터넷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비 그 창고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사이트 중에 하나가 스케치업 유케이션이라는 스케치업 유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이 사이트가 스케치업 루비들을 많이 모아놓은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역시 이 사이트도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그럼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로그인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왔더니 이렇게 창이 뜨는데 그래서 플러그인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로 할 일은 여기서도 플러를 하나 해주시고 요거 하나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스케치업 유케이션 플러그인 스토어. 이게 이제 하나의 루비인데요. 이 루비를 설치하시면 나머지 루비들은 아까 여기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창을 열듯이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요걸 깔면 또그 이거 설치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일단 좀 말을 제가 좀잘못 알아들으시게 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다운로드라고 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업에 가서 첫 번째는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설치하는 방법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창을 열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프리퍼런스에서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되냐면 익스텐션 그다음에 익스텐션에서 인스톨 익스텐션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에 이제 열기 창이 뜨죠. 이때 바탕화면에 있는 스케치업 유케이션 툴이라는 걸 클릭하셔서 열기 그럼 똑같이 약간 이제 물음이 나오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다. 왜 어떤 뭐 그런 내용인데 인스톨하세요. 인스톨하시고 그럼 또 이제 인스톨됐다고 명령이 또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창이 하나 떴고요. 요 버튼 하나 떴어요. 이 버튼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이거 보이시는 거는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건데 자동으로 벌써 실행이 됐네요. 자, 여기 이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아까 여기 로그인할 때 입력하셨던 계정 정보 있죠? 이건 이제 닫아도 돼요. 닫아도 되고 계정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해놓으시면 앞으로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여기 가죠. 근데 잘 보시면 아까랑 좀 유사한 모양이 나왔죠? 유사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윈도우에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창이 열렸을 때랑 비슷하게 자 제가 솔라노스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인스톨 언인스톨 말고 다른 거를 처음 하는 거. 자 지금 제가 이제 요걸 설치하겠다 그러면 인스톨 버튼이 생긴 것처럼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인스톨 버튼이 생긴 것처럼 로그인이 되어 있는 이 스케치업 유케이션 플러그인 스토어 이 루비는 이 안에 있는 자기 사이트들에 있는 거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 인스톨이라고 뜨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설치할 거는 간단하게 익스트루전 툴 하나 설치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툴요 익스트루드 툴 하나 설치할 건데 오토 인스톨 해주면 이제 뭐라고 나오는데요.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찍으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여기서
뭐 원하는 데 설치하시면 돼요. 원래 기존에 스케치업이 설치하던 경로가 아마 요거일 거예요.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설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토 인스톨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인스톨이 되었다고 나오죠. 창을 닫고 얘도 닫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익스트루전 툴이라고 탭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요걸 클릭해 주시면 버튼이 또 생깁니다. 자, 간단하게 이 명령 할수 있는 애들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커브를 하나 그릴 건데요. 커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그리고 자, 여기서 무브 클릭하고 여기다 놓고 무브 클릭하고 커브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익스트루전 툴이 하는 일은 먼저 클릭하시고 프로파일 그다음에 레일 두 개, 레일 그다음에 마지막 프로파일 해주시면 이런 그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쿼드로 하려면 여기 이제 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레이즈 커브는 뭐 원래 커브를 지우는 건데 아니면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그 스케치업에서 루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여러 개 루비들을 찾아서 오토 인스톨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오토 인스톨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사이트 있죠? 아까 사이트에 아까 사이트에 가셔서 플러그인 스토어에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운로드 설치하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뭘 찾냐면 미러 기능이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다운로드 자 저장을 찾기 쉽게 바탕화면에 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서 이거 다 닫고 윈도우에 프리퍼런스 그다음에 익스텐션 인스톨 익스텐션 그다음에 미러 그다음에 열기 주시면 깔 건지 확인하는 거죠. 또 하고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버튼이 뜨죠. 이렇게 버튼이 뜨지 않는 경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도 혹시 안 보이면 스케치업을 저장 껐다가 다시 키시면 아마 버튼들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 스케치업 루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